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.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.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.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재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.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. 더 이상 감정으로 목미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하십시오.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겁니다.